살아가면서 늘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또 우리 교육자님들을 대하든지 또 우리 가족들을 대하든지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해요. 늘그두 가지에서 사람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 뭘것 같아요? 항상 당연히 여기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거. 작년에 미국에 이제 안식 주간에 갔다가 남가주 사랑있게 노창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꾸 뭐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은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에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묵직하게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도 용어였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삼시세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도 기도는 하지만 감사는 하지만 항상 당연히 여기는 거. 이게 참 우리 내부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천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첫째는 당연히 여기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것 같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거. 이게 우리를 또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천병 역할을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딜레마가 와요. 야, 하던 일이니까, 뭐 설교도 하던 것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저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제 맞아 볼 텐데, 이 기도원의 그 흐름 속에서 이두 가지를 무섭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좀 한번 볼까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간증을 하도록 허락했는가 하면 병사 하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경계 지경까지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12시간을 밤이라고 쳤을 때 항상 3경으로 나누어집니다. 1경, 2경, 3경. 그러면 이쯤이 3경이 아니고 2경에 해당하는 중간쯤 시기예요. 밤으로 치자면 중간쯤의 밤은 사실상 가장 어두운 밤이고 이때는 경계병이 교대하는 그래서 항상 위험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경계병이 교체될 때 벌어집니다. 근데 경계병 두 명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이거를 다 부수더라. 그러자 거기에 아예 해설까지 해주죠.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 보리떡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는 적들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기드온이 듣고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 그 바로 앞에 절이죠. 하나님이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와서 자기 병력들에게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냐 이 본문이 똑같아 보입니다. 14절이나 15절이나. 근데 사실 새번역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15절에서는 기드온이 정확하게 한 단어를 생략해요. 15절을 제가 생략한 버전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어느 단어 제가 빼먹었어요? 그렇죠? 금방 알아채셨네요. 이 모든이란 단어를 15절에서는 빠뜨립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그냥 똑같이 써놨어요. 개역개정은. 근데 공동번역이나 쉬운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고 원문을 무엇보다도 번역성경보다도 원문을 확인해보면 15절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15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14절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현은 누가 한 표현입니까? 미디안? 적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한 사실상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누구에게 계시한 겁니까? 기드온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 자기 병력들에게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생략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드온의 굉장히 중요한 실수예요. 자, 그러면 왜 생략했을까요? 왜 생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사적 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 상태나 마음 상태를 사실 잘 드러내는 표현이 수사적 표현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그냥 객기로 저런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건지 수사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확신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의 신앙 한켠에는 아직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100% 없는 거예요. 혹시 모를 여지를 이 생략 속에 뭐 하는 거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앞둔 리더인데 이러다가
이긴다 해도 절반의 승리를 가져온다면 그건 창피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망신당할 여지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모든 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고 그걸 슬쩍 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그냥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 모든이라는 표현이 15절에서 기도원의 전달 언어 속에서는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볼까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300명을 몇 대로 나눴습니까? 세 대로 나눴어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는 것은 그러면 한 대에 평균 몇 명씩 나눴을까요? 네,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세 대로 나누는 전법은 사실 여호수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때이 병력을 가지고 진영을 어떻게 짜냐 하면 세대로 나누어서 적과 대치를 하거나 전쟁을 하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로 나누어 싸우는 전법은 특별히 고대 전쟁에 굉장히 흔한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뭘 준비하냐 하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죠. 첫 번째 뭘 준비했어요? 항아리. 그런데 무슨 항아리죠? 예, 빈 항아리. 빈 항아리.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뭘 준비해요? 예? 횃불. 횃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팔. 쇼페르라 그러죠? 나팔. 자, 지금 안 그래도 13만 이 넘는 병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소집된 3만 2천 중에 처음에 1만 명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 돌아갔어요, 그냥. 이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겨진 게 지금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핵무기를 무장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종목 중에 무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항아리, 게다가 빈 항아리 들고 가서 뭐 하겠어요? 횃불. 횃불 높이 들어야 정체나 발견되죠. 자기 위치나 발견되고. 게다가 한밤중에. 그때 나팔. 뭐, 어떡하려고. 이건 전혀 무기의 용도로서는 전쟁 중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격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세 개를 준비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 조짐이 좀안 좋아요. 17절은 기도원이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죠? 병사들에게 한 얘기예요. 병사들에게. 무슨 병사죠? 300병사. 용사라고는 하지 맙시다. 300 병력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만 보고? 나만 보고. 또 누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맞아 보십시다.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전쟁을 300명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들어가서는 더 이해 못할 표현이 등장을 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18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등장을 하죠?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패턴인가 하면 가나안 지역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펼쳐지는 사건들이 어느 문맥이나 어느 문화나 어느 역사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이 패턴은 사실상 바알의 문화로 빼곡히 농축돼 있었던 가나안의 전형적인 전쟁을 할 때의 선언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왕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아주 똑같은 패턴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그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자기 이름과 신 이름을 교차해서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파디라는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첫째는 신의 이름을 불러요. 의례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라? 자기를 위하라. 근데 이 패턴을 그대로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저의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저의인가 하면 기드온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기로 한 이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에 조그만의 기여와 헌신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명색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어쨌든 붙잡혀져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했던 지금까지의 몇 가지 사인을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동행해 주실 것 같고 거듭 두 차례 세 차례 보여준 사인으로 봐서 승리를 주실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그만 헷갈립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 얻어질 승리에 자기의 헌신과 이 승리의 기여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얹고 싶은 거예요. 젓가락 한 짝이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좀 숟가락 하나라도 얹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면 다 자기가 키웠대요. 그런 경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때 내가 전화 한 통 해줘서 너 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결과만
우리에게 열매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과정과 모든 것, 숨결 한 자락까지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인도 없이는 그 열매나 그 결과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늘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놈들 보면 꼭 지가 잘나서 큰 것 같죠. 그때 여러분들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낳았어요? 부모가 낳았죠? 그런데 지네들은 부모가 잠 못 이루고 그 기저귀 갈아대고 놓치면 어떻게 될세라 노심초사 키우고 길렀던 거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다 지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우리 집 애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염원할 뿐이죠. 그런데 인간이 생리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콧구멍으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주님의 손끝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사람 생명 간단합니다. 제가 운명하는 분들 이렇게 뵈면 야, 참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숨 쉬었다가 내뿜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 숨 끊어지면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금방 색깔이 변하고 체온이 식어지고 그 느낌은요,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얼마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생명 있을 때만 존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기도원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표징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확인시켜 주니까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아, 이 승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승리인데 뭐 젓가락 하나 얻는 거야 뭐 어떨라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빚어지는가를 한번 좀 확인하십시다. 8장을 넘겨보세요. 22절.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에게 대번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나요? 자기가 스타가 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스타를 추구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왕이 요구되는 출발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은 뭐의 실패를 드러내죠? 제사장들의 실패를 드러내요. 열왕기는 누구의 실패를 고발하죠? 왕의 실패를 고발해요. 인간이 그토록 요구했던 왕정의 실패를 빼곡히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합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왕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난날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삐딱한 잘못된 시각이었어요. 그냥 목회자는 여기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서 끝나야 돼요. 강단에 내려가면 똑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잘난 존재,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로 사실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피차가 경계해주고 피차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 종교라는 메커니즘은 그런 오류와 함정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을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3.1교회는 거기에 대한 오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얼음장 같은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일부러 막 저한테 그냥 얼음장처럼 대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냥. 어?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러고 싶은데 물리적인 또 어려움도 있겠죠. 물론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서 어쩌다 저하고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 TV에서 봤는데 늘 저 모니터로 보니까 모니터로.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차원에서 피차 목회자도 실수를 했고 또 당연히 성도들도 그 실수에 편성을 했고 피차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늘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어야 될 죄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네. 여기 19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이경이에요, 이경. 아까 몇 경으로 나눈다 그랬죠? 3경으로 나눈다, 이때는. 물론 후에는 4경으로 나누었던 시대도 있는데 이때는 2경, 3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경은 3경 중에 가장 칠흑 같은 밤이고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진이 가장 그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때 이제 기도원의 병사들이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나와 있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뭘 부수죠?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또 자 21절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여호와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사실 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은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아시죠? 미디안 병사들이 먼저 썼어요. 미디안 병사들이 그 초병들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표현을 먼저 쓰죠. 자, 여러분 이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어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네, 미디안 진영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고라떨어져 있을 그런 수면 시간인데 갑자기 나팔이 불려지면서 뭐가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갑자기 온 천지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뭐가 이미 쳐들어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상대방과 싸웁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웁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이 비슷한 전쟁을 어디서 우리가 본 듯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결국은 아말렉 자기네들끼리 자멸한 전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진행이 되었던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전쟁은 전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나? 여러분, 그 초병들의 꿈과 초병들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두려움, 떨리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격투기나 싸움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덕목이라기보다는 핵심 가치는 기세 싸움이에요. 아무리 체격이 사뜸이 같은 상대라도 기세에 눌리면 싸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싸움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또 세력의 싸움도 아니에요. 숫자의 싸움도 아니에요. 기세의 싸움인데 그 기세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두 명에게 적의 기세를 다 공개해 줬어요.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는 그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았다. 그런 상태에 있는 병력들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 싸우나 마나죠. 항상 우리 속에 이러한 심리전도 심리학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이 심리는 누가 주권자이시고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공연히 심리적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만지게 하고 확인시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이 진영은 사실상 승리가 끝난 거고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제가 이거를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튄 거예요. 사방으로. 13만이 넘는 병력들이 사방으로 도망가고 서로 쳐 죽이고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엉켜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근데 23절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그래도 손 들으셨네요. 왜 이상할까요? 한번 더 읽고 답을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35절. 자, 우리 박수관 목사님, 그 목소리 좋으신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네,
자, 앞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방금 읽었던 그 네 개의 지파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7장에 등장하는 네 개의 지파는 기드온이 처음에 3만 2천 병력을 소집할 때 처음으로 소집되었던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당연히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니까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었어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좀 몇 개 책을 참고해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론은 다시 불러드린 겁니다.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이 다시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상 300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승리를 했어도 뭔가 찜찜한 승리예요. 온전히 누구의 승리로 자리매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어요. 이게 끈질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를 대서 어느새 이 네 개 지파를 다시 소집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추격을 하게 만들죠. 자,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뭘 받고 추격해요? 부름을 받고. 당연히 이 부름은 누구의 부름이었겠어요? 기드온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용두삽이라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수인 상징인 300명을 데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거기에다가 뭘 얹죠? 숟가락을 또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자기의 기여도와 자기의 헌신도를 여기에다가 얹어놓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한번 좀 사사기 9장 17절을 보세요. 9장 17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는 공과 싸움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 야, 우리도 그때 뭐 뒤늦게지만은 이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기냐? 인간은 무슨 일이 끝나면 꼭 문제가 뭐냐면 공로 싸움에 부딪힌다는 거죠. 너 그때 이거 내가 동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근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언제 시험이 제일 많이 드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잘 하고 나서 늘 시험에 듭니다. 왜 그래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시험에 안 든 교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거긴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공로 싸움이 벌어져요. 아니, 저 장로님은 건축 하나, 건축 헌금 하나 안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녀? 난 그래도 얼마라도 했는데 항상 교회에서 돈 낸 사람은 쉿!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돈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다가 한번 제 인생에 그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 막 끝나고 얼마 안 된 직후에 새벽이었어요. 그 본문을 읽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 농부가 밭을 산 것은 보화 때문에 밭을 샀냐? 밭 때문에 밭을 샀냐? 대답하세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죠? 예. 두 번째, 그러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돌아와 그 밭을, 아니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샀다면 그게 수고한 겁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까?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본 전제가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요. 늘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보화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는 순간 내 모든 소유물이 다 의미 없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입어서 용서함 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사가 된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온 성도들이 예배할 예배당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왜 수고한 거예요? 영광이죠. 감격이고 감사죠. 그런데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아, 내가 참 2년 동안 수고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스가 있어요. 뭐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꼴불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보상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옵시다. 네? 꿈에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늘 그걸 잊고 살아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무서운 공로주의예요. 어느새 기도원은 병력들을 다 모았어요.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냥 판을 내용 겉으로는 승리를 결국 했는데 내용은 엎어버린 겁니다. 하, 기도원, 우리는 다음 장에서 더 징한 기도원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